토트넘은 떠나고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남게 됐습니다. 아, 오하영 리포터는 그 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래 오하영 씨가 하게 돼 있었어요. 그리고 즉 2분 전에 아영이로 바뀌어가지고 진짜? 어, 큐시트에도 오하영이 돼 있었고 오하영 씨도 중계석에 이제 중간에 놀러 와서 이제 경기 보러 옆에 앉아서 아, 제가 이따 끝나고 인터뷰한다고 그래가지고 어, 그 알고 있었거든 그렇게. 하지만 막판에 이제 바뀌어서 아, 원래는 세비야 쪽은 인터뷰를 안 하기로 했었다가 사실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안경을 벗고 있어가지고 그냥 희끄무레하게 보이길래 신하영이 대신 나왔습니다는 아영이가 했어? 그 멘트를? 그치. 아 역시 역시 센스 있게 잘 받았네요. 불러서 해명하면 되죠, 여러분.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감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, 정말 프리뷰쇼 꿈만 꾸던 그 프리뷰쇼 보셨죠? 진행하기는 뒤에서 하이 그러면서 걸어 들어오고 큐시트는 다 무너졌습니다. 원래 순서대로 짜놓은 이 VCR이랑 뭐 인터뷰랑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냥 자기들 들어오고 싶은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게 완전 외국이 와가지고 어? 들어와도 돼요?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제작진은 좀 당황했죠. 왜냐면 아니 지금 들어오면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고 즐거웠죠. 아 거기 앉은 분들 완전 개탔어요. 그냥 그런 거 할 줄 몰랐을 거야. 거기 그 구석에 앉은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골대 뒤랑 가장 사이드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 경기는 그렇게 완전히 잘 보이는 각도는 아닌데 거기가 그죠? 완전 개탓이죠.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네요. 딱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이어가 에릭 다이어가 원래 올 시간이 아니에요. 한 20분 뒤에 와야 되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작진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? 지금 아닌데 어, 이걸 보낼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치여가지고 근데 여기 사람들이 오! 오! 막 이런 소리들이 안 좋아 다이어가 이러고 있는다 오! 이랬어. 콘테 감독 스윗 가이. 쿠팡이 내년에 K리그 1 독점이에요? 아 근데 이번에 제작은 K리그 제작진이 하신 거고 외주로 그래서 익숙한 제작진들과 함께 한 거라서 호흡이 잘 맞았고 지금도 쿠팡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랑 같이 하고 내년부터는 쿠팡이 송출을 독점한다. 오~ 디지털 송출. 네이버도 안 나오는 거야? 네이버가 안 나오는 거지 이제. 우와. 그러니까 TV로는 나오는데 그거를 대박. 이제 디지털로는 뭐 좀 세다. 네이버가 안 나오는 거는 네이버 스포츠는 항상 뭐든지 다 나오는 그런 느낌. 예전에 한번 잠시 안 나온 적 있었어. 뭐가?